효과죠. 아, 무효입니다. 그죠? 자, 무효기 때문에 만약에 이행하기 전이라면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행하지 않더라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행을 했을 때가 문제가 돼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도박을 했습니다. 물론 도박은 뭐죠? 반사회적입니다. 그죠? 도박을 해가지고 도박빚,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부담하게 됐어요. 갚아야 되나요? 갚을 필요가 없나요?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법은 그렇지만 현실은 도박빚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이 5천만 원을 변제했어요. 갚고 나서 뭘 알게 됐냐면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갑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 도박빚을 갚은 것은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을 이행한 것이므로 을은 갑에게 돌려주라는 반환에 달주라는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만약에 법원에서 줄 필요가 없는 돈이니까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려준다면 요 갑은 맨날 도박만 하겠죠. 그잖아요. 그죠? 갚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어요? 갚을 필요가 없고 갚으면 국가가 나 그 돈을 모셔 대받아 준다는데 뭐 도박처럼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따라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나쁜 짓을 한 놈을 굳이 뭐 하지 않냐면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갑이 을에게 변제한 5천만 원은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 준 것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갚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어요? 갚을 필요가 없지만 갚은 경우에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이런 사례가 잘 나와요. 올해도 비슷한 게 나왔는데요. 갑이 을이라는 여자분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촛불도 카트 모양하는 키우기죠. 반지 준비해가지고 무릎 꿇고 뭔 그지 같은 짓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갑이 을에게 뭐라 그러냐면 사랑해 내 첩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해요? 미친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 첩이 돼주면 강남에 있는 10억짜리 빌라를 줄게라고 얘기를 하면 미친놈 소리가 잘 안 나온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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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는 첩이고 남자는 뭐라 그러죠? 남자는 새끼 서방이라 그런대요. 새끼 서방. 그래가지고 누가 저한테 아저씨 새끼 서방 한번 해보실래? 그러면 이 아줌마 미쳤나 그러지만 저는 10억도 안 가요. 한 돈 100만 원만 돼도. 한 500만 원만 돼도 해볼까? 이런 고민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의리 뭐죠? 고민하다가 좁다 인간해가지고 첩 계약을 했다면 이건 뭐죠? 반사회적에서 어떻게 해요? 무효니까. 을은 갑에 첩이 돼줄 필요도 없고요.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도 없어요. 등기를 해줬어요. 자, 등기를 해주고 나서 갑이 몇 달 지나 보니까 아까워요. 이랬을 때 갑이 을에게 너한 첩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요 빌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냐하면 갑이 을에게 등기해준 것은 불법
불법 원인급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해요. 그러면 이 빌라는 갑의 것이란 얘기예요? 을의 것이란 얘기예요? 을이죠. 따라서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함으로 소유권은 부동산인 경우죠. 상대방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이 빌라는 누구 거죠? 을 거예요. 따라서 갑에게 돌려줄 필요도 없고요. 을이 이 빌라를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등기를 해준 것은 지꺼 지가 팔아먹은 것이니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불법 원인급여는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함으로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상대방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가 있어요. 만약에 두 당사자 중에 불법 없는 당사자는 반환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퍼펙트 하고요. 요거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인질범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분석해 보세요. 네 딸 데리고 있다 1억 부져라 라고 하길래 1억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물론 인질범을 빼내기 위해서 1억을 주기로 한 것은 반사회적이어서 어떻게 무효니까 주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해요? 줬어요. 주고 나서 범인을 잡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준 1억 내놓으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겠죠. 왜 그러는 거예요? 1억을 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두 당사자 중에서 누구예요? 불법 없는 당사자. 일반적으로 불법 없는 당사자는 누가 되냐면 피해자가 됩니다. 피해자는 뭐 받을 수 있습니까?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동계불법이 나오죠. 아까 했어요. 자,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언제 무효죠?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그때 비로소 뭐죠? 무효다. 이게 뭐죠? 판례 입장이고 교재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대표이자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나와 있는데 2번을 볼게요.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이죠. 이게 뭐였죠? 단속 규정이었죠. 아까 했잖아요. 그죠? 주택법에서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되면 전매 자체행위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죠?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하다 걸리면 뭘 받아요? 처벌은 받지만 전매행위 자체는 뭐죠? 유효하다. 따라서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은 뭐가 되죠? 유효가 되므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1번 지문은 간단한 지문인데 다음 주에 할 내용이고 3번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이거는 유동적 무효에서 할 건데요. 무효고요. 그 다음에 4번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의 체결한 토지 양도 계약은 도박이죠? 뭐죠? 반사회적에서 어떻게 무효인 거고요. 5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약정했다. 기억나시나요? 정당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라 하더라도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섯 개 질문 중에서 아직 안 한 것은 뭐죠? 1번하고 3번이고 나머지는 했는데 자 2번이 뭐죠? 답이 된다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요. 28회 문제니까 언제 문제죠? 작년도 문제죠?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요 반사회적인 부분은 반드시 뭐예요?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잊지 마시기 바라고 수업한 것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예 질문 있어요? 전매 유예? 전매 행위가 유효다? 일단은 유효한데 요거는 뭐냐면
주택법의 전맹위 제한금지 규정은 뭐라고요? 단속 규정이다. 아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다 걸리면 뭐는 받아요? 처벌은 받지만 행위 자체는 뭐죠? 유효하다. 그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죠. 그죠? 모든 전매가 다 유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이중매매가 나오는데 이중매매에 대해서 할까 말까 좀 고민인데요. 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번 달은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안 할 거예요. 이것도 뒤에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과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3억에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을이 갑에게 3억 원 대금을 다 지급을 했는데 문제는 갑자기 이 땅이 3억짜리가 5억으로 뭐했냐면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왔다죠. 왜요? 사자마자 얼마 벌었어요? 2억. 갑의 입장에서는 환장하겠죠. 왜요? 좀만 늦게 받았으면 얼마 받았을 땅이에요? 5억 받았을 땅인데 뭐죠? 3억밖에 못 받았잖아요.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갑이 을한테 전화하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제가 이거 땅을 등기해 줘야 되는데 왜 땅값이 5억이라네요? 그 말은 뭐죠? 돈 좀 더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을이 돈 더 줄 일이 없어요. 왜요? 이미 매매 대금을 다 준 상태니까. 아예 아저씨 그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빨리 뭐 해주세요? 이전 등기해 주세요라고 지랄거리겠죠? 그래서 갑이 고민하다가 내가 너한테 3억 받고 넘겨줄 수는 없다 해서 병과 만나서 5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똑같은 물건을 두 번 팔아먹는 걸 우리가 뭐죠? 이중 매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자,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다는 말은 갑과 을 간의 첫 번째 매매 계약 물론 뭐죠? 유효하고요. 갑과 병 간의 두 번째 매매 계약도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매매가 유효하기 때문에 누가 소유권을 갖냐면요. 둘 중에 먼저 등기한 사람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져요. 그래서 첫째,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선등기자, 먼저 등기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만약에 병이 갑에게 5억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병은 확정적으로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등기자인 병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습니다. 이중매매는 뭐 한 거죠? 유효한 겁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는데 자, 두 번째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계약법에서 볼 문제인데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자고요. 요 갑과 을 간의 3억으로 한 매매 계약도 유효하죠. 그죠? 근데 갑이 병에게 5억을 받고 이전 등기해 주면 갑은 을에게 등기를 못 해 주죠. 후발적 불능이죠. 동의하시나요? 매매 계약할 때는 등기해 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을에게 등기를 못 해 준다면 이게 뭐죠? 후발적 불능이고 후발적 불능은 뭐죠? 유효하죠. 뭘 져야 되냐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중에 할 건데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후에요 원상회복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을은 갑에게 내가 준 돈 3억 돌려달라 뭐 차원에서요? 원상회복 차원에서 청구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여기서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이냐면 이자를 붙여요.
이자가 민법 몇 프로냐면 연 5%예요. 연 5%를 붙여서 원상회복 차원에서 3억 플러스 이자까지 돌려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억나시네. 저번 주에 위법행위이면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 원인은 불법행위거나 뭐 해야 돼요? 채무불행이잖아요. 자, 갑이 을에게 등기를 못해주는 건 뭐죠? 채무불행이죠. 불법행위죠. 따라서 을은 병에게 별도로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 손해는 어떻게 해서 내냐면 이행이익이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행이익이라는 말은 뭐냐면 을이 갑에게,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등기해줬다면 을이 벌 수 있었던 이익이 뭐죠? 손해예요. 얼마 벌 수 있었죠? 2억. 그러면 2억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유효하다는 말을 해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무효라는 말은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뭐하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유효라는 말은 이행을 해야 하고 이행을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뭐죠? 유효한 거예요. 이중매매가 유효하다는 말은 이중매매를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갑은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매매계약도 유효하고 두 번째 매매계약도 유효하니까 갑은 을에게도 책임져야 되고 병에게도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병에게 등기를 해주면 병에게 소유권 넘겨줌으로써 병에게 책임을 다하는 거고요. 등기를 못해줬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매매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유효하다는 얘기지 결코 이중매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갑은 병한테 5억 받고 팔아봤자 이 5억 원을 을에게 뭐죠? 다 줘야 돼요. 그죠? 이제 합치면 5억이잖아요. 거기다가 3억에다가는 뭐까지 붙여가지고 이자까지 붙여서 다 줘야 되고요. 그거로 끝나지 않아. 이거는 형사 책임도 형법에 따라서 처벌도 받는데 배임죄로 뭣도 받냐면 형사 처벌도 받아요. 특히 이 배임죄는 재질이 굉장히 안 좋은 곳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구속입니다. 그래서 여기 5억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까지 해야 돼요? 형사 합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뭐죠? 탈탈 털리게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효를 해도 된다 해도 상관이 없다로 넘겨짚으면 안 돼요. 유효라는 말은 뭐라고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고 무효라는 말은 뭐예요?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뭐죠?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항상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저번 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올해 시험도 뭐가 나왔다고요? 무효면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지문이 어떻게 출제됐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반드시 유효는 책임진다는 뜻이고 무효면 뭘 질 필요 없어요?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는 걸 시험 문제 반드시 출제되고 있으니까 유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죠?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병이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갑의 이런 배임이라는 말은 배신이라는 얘기예요. 배신 행위에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때 갑과 병 간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매매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두 번째 산 사람 제2매수인이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얘기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때는 갑과 병 간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갑과 병간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 가담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적극 가담해야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병이 갑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어요. 그러면 이 매매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냐면 등기도 무효예요.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갑에게 있겠죠. 그죠? 왜요?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무효면 소유권이 안 넘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갑이 소유권자란 이유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갑이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왜냐하면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이유는 반사회적인 무효잖아요. 이거죠.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갑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병의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해요. 다만 을 제일 매수인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을이 병에게 직접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갑을 대의해서 갑을 통해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을은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대의해서 청구한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논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냐면 을은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X. 갑을 대의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뭐죠? O 해가지고 요 대의해야 되느냐 아니면 직접 청구하는 문제가 문제를 푸느냐 틀리냐 문제에 있어서 기로에 쓰게 해요. 그래서 왜 대의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계속해서 이 논리는 계속해서 뭐죠? 써먹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것도 기초로서 중요합니다. 물권이라는 권리와 채권이라는 권리를 구별해 볼 거예요. 자, 물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합니다. 물권이 뭐라고요?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다면 소유권은 뭐죠? 물건이다. 왜냐하면 A라는 건물은 뭐예요? 물건이니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채권은 뭐냐면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뭐죠? 채권이라고 해요. 채권이 뭐라고요?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교재 아직 안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물권법에 나올 거예요. 근데 미리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을은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을이 갑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채권이 있는 거죠. 자, 물권은 뭐라고요?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뭐라고요?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게 제가 물권법에 나오는 건데 앞에 땡겨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뭐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물권은 절대권이고요. 채권은 상대권입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자, 절대가 무슨 뜻이라고요? 모든 사람. 그러면
물권이 절대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란 뜻이고요. 책 상대는 뭐라고요? 특정된 사람. 기억나시죠? 따라서 채권이 상대권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물권입니다.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으니까 소유권은 뭐가 돼요? 절대권이 되고요.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으면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죠? 엉뚱한 병한테 돈 달라고 지랄거리면 병한테 뒤지게 맞죠? 따라서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상대권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제가 다시 한 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을은 갑에게 1억을 빌려줬으면 누구한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갑한테만. 엉뚱한 병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뭐예요? 뒤지게 맞는다. 따라서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뭐죠? 상대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눌러보죠. 지금 갑과 을이 3억의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그래서 을에게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어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럼 을은 소유권 물권을 얻고 내가 너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니까 갑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만 있는 상태예요? 채권만 있는 상태인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병한테 주장하면 뭐죠? 뒤지게 맞아요. 동의하시죠? 아니, 다시 한 번. 자, 채권이 돈 빌려주는 게 채권이 아니라 채권이 뭐라고요?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라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왜 돈으로 바뀌어요? 1억을 빌려주는 게 채권인 이유는 돈을 빌려줬으면 1억을 갚으라고 을이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을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채권이 있는 거고 채권은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주장해야 돼요. 왜요? 상대권이잖아요. 병한테 주장하면 뭐예요? 뒤지게 맞아요. 그럼 다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을이 갑과 3억의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그래서 을에게 뭐는 없어요? 소유권은 없고 다만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만 있는 상태예요? 채권만 있는 상태고요. 채권은 상대권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고 병한테 주장하면 뭐 한다고요? 뒤지게 맞잖아요. 따라서 을이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고요. 갑을 통해서 채무자를 뭐죠? 통해서 이전 등기 내지 말소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해야 되고요. 갑의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 내지는 말소해달라고 뭐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합니다. 대의라는 말이 잘 안 들어오시면 뭐래요? 통해서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갑을 뭐죠? 통해서만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교재 보시면은 자, 이중매매에서 1번, 이중매매 효력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원칙적으로 뭐죠? 유효하다. 따라서 제2매수인은 선이든 악이든 모르는 날든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된다. 자, 이중매매가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려면 제2매수인이 뭘 해야 돼요? 적극 가담해야 된다. 따라서 핵심 판례는 뭐냐면 병이
알고 있었단 이유만으로는 이중매매가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판례. 한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판례.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 목적물을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뭐죠?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 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뭐예요? 요청하여 매매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적극 가담해야 뭐죠? 반사회적이다. 그 다음에 2번은 무슨 얘기였습니까? 병이 만약에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이므로 갑에게 여전히 뭐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갑은 자신이 소유권자란 이유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어요?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요? 불법 원인급이니까. 을도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지만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갑을 통해서 갑을 대해야지만 뭐 할 수 있습니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판례도 같은 취지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 이중매매와 유사한 법률관계에서 판례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보도록 할 겁니다. 해당 부분에서 볼 겁니다. 끝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대표이자가 나와있죠. 한번 풀어보죠. 갑은 자신의 X부동산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병이 갑의 배임행위 어떻게 했습니까? 적극 가담하여 갑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은 틀린 거죠. 나중에 이제 이런 분들이 생겨요. 나는요 이런 쪽의 문제는 풀겠는데 이렇게 갑을 병점만 나오면 미치겠어 이런 분이 생기거든요. 그건 저에 대한 배신이야. 왜 그러냐면 민법의 사례는 다양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수업 시간에 떠든 사례가 뭐죠?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온다고요? 수업 시간에 떠든 사례가. 무엇도 안 바뀌어서요? 갑을 병도 안 바꿔서. 만약에 이런 사례가 곤란하다면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민법은 뭔가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연습장 펴놓고 한번 그려보면서 아 이게 이런 내용이라고 사례까지 내용을 뭐죠? 기억해 두셔야 이런 문제를 뭐죠? 싹싹싹 푸시게 되는 거예요. 일단 틀린 걸 찾는데 1번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5죠. 그죠? 을은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채권.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까? 2번 을은 병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예요. 왜냐하면 병이 뭐 했습니까? 적극 가담했잖아요. 적극 가담했다는 말은 병에게 뭐가 있어요? 고의가 있다는 얘기죠.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을 입히는 것을 우리가 뭐죠? 불법행위라고 했고 불법행위면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저번주에 했죠? 3번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예요. 이거 우리가 나중에 할 거고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중도금 받기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거죠. 아시나요? 이미 중도금을 받았다면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계약금과 무엇도 받았어요? 중도금까지 받았다고 나와 있으니까 3번도 뭐예요? 맞는 질문이죠. 4번 병명이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맞아요. 추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추후에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인정한다. 이걸 우리가 뭐죠? 추인이라고 하는데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없냐면 추인할 수 없어. 이것도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왜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뭐죠? 나쁜 짓이기 때문에. 5번. 만약 선의정이 X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정은 갑과 병의 매매계약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병은 소유권이 없어요. 따라서 병이 정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뭘 취득할 수 없냐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어렵게 나온 형태의 문제입니다. 이 정도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껌이고 쉽게 풀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이 뭐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4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사자의 공박, 경설 또는 무경험을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다른 말로는 뭐죠? 폭리행위라고 하고요. 의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특별한 것은 아니고 반사회적 법률의 한 가지 예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반사회적 중에서 한 가지 예가 뭐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요건이 나와요. 정리를 좀 해보죠. 정리를. 자, 104조에 따르면 일단 우리 교재가 좀 순수한데 첫 번째 요건으로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요. 궁박점 경솔 또는 무경험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죠.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돼요.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이게 뭐가 되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백서조가 규정을 두고 있고요. 제가 지금 써놓은 거는 아까 읽어본 법조문을 그대로 한번 다시 쓴 거예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살을 붙일 거예요. 첫째, 궁박이 뭐냐. 자, 궁박이라는 말은 급박한 공공이라는 얘기인데 쉬운 말로 하면 어려운 사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다 뭐예요? 궁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경솔은 뭐죠? 경솔이고 무경험은 뭐죠? 경험이 없는 것을 말하고요. 유의하실 것은 우리 판례는 여기에 또는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봐요. 따라서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뭐예요? 무경험.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셋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나중에 할 겁니다. 이것도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궁박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경솔했는지 또는 경험이 없는지 여부는 법률행위란 누구를 가지고 따지냐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따져요. 일단 결론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판례는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의사 내지는 폭리행위에 관한 악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을 뭐 해가지고요? 이용을 해가지고 폭리를 취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 입장이고요. 그 다음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조심하시는데 첫째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언제 기준으로 합니까? 법률 행위 시를.
따라 나중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것은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고요. 두 번째 조심할 것은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아요. 오로지 뭐만 가지고요?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따지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더라도 주관적 요건이 뭐 되지 않냐면 추정되지는 않아요. 따라서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 스스로가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그런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니까 백사조는 뭐에만 적용돼요? 법률행위에만 적용돼요. 따라서 계약에도 적용이 되고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되지만 법원이 하는 경매에 대해서는 백사조가 적용되진 않아요. 다시 말하면 경매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무효가 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계약 중에 제외되는 게 있어요. 뭐가 제외되냐면 증여와 같은 무상 기부행위는 제외된다.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무효가 될 수는 없어요. 자, 이유를 좀 설명 드릴게요. 자, 왜 경매는 적용하지 않느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법원에서 하는 이 경매가 경매에 대해서 백사조를 적용하게 되면 경매제도가 와해가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돈을 못 갚았어요. 그랬더니 제 아파트를 뭐 한대요? 경매한대요. 진짜 어렵죠? 어렵잖아요. 군박하죠? 미치겠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 거지 같은 놈들이 제 아파트를 강제로 뺏어가서 팔아먹었는데도 제값 제대로 받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무엇도 있어요? 현저한 불균형도 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모든 요건을 갖춰서 뭐가 돼버려요? 무효가 돼버려요. 그러면 경매 제도를 뭐할 방법이 없어요? 유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경매에 대해서는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왜 증여 같은 무상기부행위는 제외되느냐? 증여는 항상 현재 불균형하죠. 증여는 항상 뭐예요? 폭리죠. 제가 제 조카에다가 애한테 용돈 10만 원 줬어요. 제가 주면 걔는 저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증여는 항상 어쩔 수밖에 없는 법률행위, 현저히 불균형할 수밖에 없는 법률행위죠. 증여는 항상 뭘 수밖에 없어요? 폭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폭리란 이유로 현저히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증여계약을 뭐로 할 수는 없어요?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증여와 같은 무상기부행위는 제외된다.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효과입니다.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한 것은 폭리자 입장에서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죠? 반환 받지 못해요. 중요하시죠? 피해자는 저기 다 써 있습니다.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반환 받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까지 정리할 거예요. 일단 이게 다 했는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시험 문제 아주 잘 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교재를 읽으면 판례들이 나오잖아요. 좀 까다롭습니다. 지금 제가 판례까지 다 설명드린 건데 그래도 한번 될 수 있으면 읽어보려고 노력하시기 바라고요. 이거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처음 들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요? 한 2, 30번도 더할 부분이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이제 한번 풀어보고 끝낼게요. 이제 몇 페이지로 가냐면은 64페이지 가시면 대표예제가 나와 있죠. 그죠? 오늘 한 부분이 의외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 5죠. 2번 무상계약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증여계약이 떠오르시죠.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죠.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이행위의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인데 이건 우리가 아직 안 한 거예요. 우리가 한 다다음 주 정도에 할 거예요. 4번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X죠. 궁박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굴 가지고 따집니까? 본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는지는 경매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거죠.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합니까?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처음에 느껴지지만 이 부분은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맞출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주에 우측에 뭐죠? 법률행위 해석부터 해서 의사표시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